어, 그리고 2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23번 문제는 로더별 합격품질 한계, AQL 지표형, 어, 샘플링 검사 방식,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어, 보통 검사에서 수월한 검사로. 어, 보통 검사에서 수월한 검사. 수월하게 한다는 얘기죠. 보통으로 하다가 수월하게 한다. 왜?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잘 만들고 있으니까 힘들게 검사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수월한 검사로 하겠다. 요 넘어가는 조건이 있죠. 넘어가는 조건.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환 점수가 있습니다. 전환 점수 어,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환 점수가 몇 점? 3 0점 이상 돼야 된다, 그죠? 삼십 점 이상 돼야 되고 생산이 안정돼야 되겠죠. 생산이 안정돼야 되고 또 소관 권한자가 권한자 승인이 있어야 된다, 그죠? 요세 가지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수월한 검사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여기에서 전환점수에 대해서 요 문제는 묻고 있는 건데, 우선 여기에서 3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전환점수를 계산을 할 적에는 합격 판정 개수가 1 이하다. 그죠? 1 이하. 1 이하인 경우에는 1회 샘플링 검사에서 로또 합격했을 때, AC가 1보다 작고, 로또 합격했을 때 2를 더합니다. 알겠죠? 합격하면 2를 더하고, 만약에 불합격했다, 그러면 0점이 되는 거죠. 전환점수가 0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합격 판정 개수가 2 이상입니다. 2 이상. 2 이상일 때 1회 샘플링 검사에서 우리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 시에는 우리가 여기에서는 한 단계 엄격한 조건에서 다시 합격을 해야 된다. 그죠? 로또 합격했을 때 3점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0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2회다, 그죠? 1회가 아니고 2회죠? 2회 샘플링 검사에서, 1차 샘플에서 로또 합격 시 전환점수에 2를 다하는 게 아니고, 이거 3점이에요. 아, 이쪽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회죠, 다회. 그죠? 다회일적에도 3차 샘플까지 합격 시에 3점을 다합니다. 아, 이쪽래서 요거는 1회를 얘기하는 거. 1회, 1회잖아. 그죠? 나머지 2회, 다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점은 없습니다. 3점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거는 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4번을 한번 봅니다. 24번을 보면, 어, 지그재그 샘플링이죠. 지그재그. 그죠? 지그재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샘플링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그재그 샘플링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 답은 4번이죠. 주기성, 그죠? 주기성에 의한 치우침이 들어갈 위험을 방지하도록, 주기성을 없애도록 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그재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보면, 사전에 모 집단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단순 랜덤 샘플링 하면 되겠죠? 단순 랜덤 샘플링 하면 됩니다. 그걸로 하면 될 것이고 아는 게 없으니까. 얘 예, 되겠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정한 간격이죠. 일정한 간격. 알겠죠? 아, 일정한 간격을 정해 놓고 샘플링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모집단에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12, 13, 14 뭐, 예를 들어서 15 이렇게 쭉 있다라고 했을 때, 뭐, 5번마다 이렇게 조금 자른다라고 보면, 뭐, 16도 있겠지, 그죠? 쭉 자른다라고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딱 뽑았더니, 여기에서 2번이 뽑혔어요. 2번. 그러면 간격이 5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을 뽑겠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12번을 뽑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17번을 뽑겠네. 이렇게 해서 일정한 간격마다 뽑아내는, 알죠? 뽑아내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정한, 요걸 갖다 우리가 개통 샘플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개통입니다. 개통. 개통 샘플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모집단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각층, 인 청별이죠. 청별. 층별. 청별입니다. 청별. 층별. 각층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층마다 이제 뽑아내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청별 샘플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개통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뽑게 되면 일정한 주기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A라는 작업자가 만든 제품을 다 뽑을 수도 있잖아. 그죠? 왜? 주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걸 없애기 위해서 주기성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지그재그인데 이거는 어떻게 뽑냐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쭉 있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에 다섯 개열0개 15개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처럼, 개통 샘플링에서처럼 2번을 뽑았어요. 그러면 2번 뽑았으면, 여기서 에 다음번에는 거꾸로 2번입니다. 마지막에서 2번, 9번을 뽑겠죠? 그리고 다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12번을 뽑고, 여기서는 또 거꾸로 두 번째, 이렇게 뽑는 거다. 이 지그재그로 뽑는 지그재그로.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치우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어, 뭐 외우지 않더라도 쉽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